인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읽을 차례는 든든. 오늘의 읽을 차례는 이거예요. 허잇! 읽어드릴게요. 어라라라라라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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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지독한 구두쇠인지 머슴이 일어 생기마저 가쁜 핑계를 대고 주지 않았답니다. 오잇! 다음 페이지! 이 소문을 듣고 머슴이 아무도 구두쇠 영감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큰일이네, 저 많은 돈이 누가 별이 신고 했지? 구두쇠 영감이 생각이 알고 있는 키가 크고 튼튼해 보이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머슴이 구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뛰듯이 기뻤지만 생계에 적게 주라는 생각에 시민이 뚝 떼고 물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못 주게. 그래도 줬다면 일을 하겠나? 네, 저는 많은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대기로 돈 대신 곡식 주문 주시면 어떨까요? 곡식도 얼마나 주면 되는가? 첫날에 콩 하나, 둘째 날에 콩 두 알, 셋째 날에 콩 네 알, 넷째 날에 콩 여덟 알, 다섯 날에 콩 열 알, 그렇게 그 달에 곳을 주시면 됩니다. 어?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첫째 날에는 콩 하나, 둘째 날에는 콩 두 알, 셋째 날에는 콩 네 알, 넷째 날에는 콩 여덟 알, 다섯째 날에는 콩 열여섯 알, 이렇게 매일 전날을 곱을 주시면 됩니다. 구두쇠 영감 소리로 신이 났어요. 허우, 콩 뭔데 아씨 달라고? 그것이 거 얼마든지 주고 실컷 불어 먹어야지. 자, 여기 어떻게 하면 잘 보이지? 아, 이렇게. 다음 날부터 청년은 열심히 일을 했지요. 황소같이 힘도 세고 부지런해서 사람 먹는 것들이 했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너무 좋아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이토이토이토이토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도 청년은 열심히 일만 하고 세금을 달라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두쇠 영감은 세금을 주지 않고 넘어갔어요. 호잇! 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도 청년은 열심히 일만 하고 생겨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두쇠 영감은 세금을 주지 않고 넘어갔어요. 청년이 온 지 꼭 3년째 됐던 날, 청년이 그동안 밀린 세금을 계산했어요. 그래, 콩은 얼마큼 주면 되지? 24, 8, 16, 2, 첫째 날에 콩 한 알, 둘째 날에는 콩 두 알, 셋째 날에는 콩 네 알, 넷째 날에는 콩 여덟 알, 다섯 넷째는 콩 열여섯 알, 열 번째 날에는 콩 512 알, 허걱 512 알? 이건 너무 많은데?
그리스 영감은 너무 놀라 말도 꺼낼 수 없었어요. 콩알 하늘에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될지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밤새 계산을 끝낸 천장에 창고에 쌓여있던 많은 곡식을 못단 가지고 편지 한 장이 남겼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 제대로 주세요. 여기에 있는 것을 못단 가져가서 저는 세계의 밤만 받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만큼만. 오늘은 전래동아리 이거 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랄랄랄랄라 딩가딩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띵. 여기에 조그만 네모가 있어요. 여기 조그만 네모가 있어요. 여기 딱 누르면 구독이 됩니다. 구독을 하면 맨날 새로운 영상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래동아리 이거 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